깔끔해. 깔끔해. 말해도 하루에 10번 더 감을 때도 있고. 무슨 경백증 있나 그냥 뭐 씻는 거는 진짜 깔끔하게 씻으세요. 그리고 사망 신고가 돼 있어.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걸로 돼 있다고. 여기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저녁마다 어떤 할머니가 한 분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할머니. 할머니. 어디 왔어? 여기 주무시는 거예요? 아, 나 잘한 거예요. 안 추우세요? 아, 덥었죠. 바닥도 찬데 여기? 아, 불도 안 떼는 건데 사람들. 안 계시군요. 냄새 나잖아요. 네. 전혀 저 사람 냄새 나는데. 어떻게 깔끔해? 깔끔해. 깔끔해요? 엄청 깔끔해. 말해도 하루에 10번 더 감을 때도 있고. 안녕하세요. 아, 시끄러. 아이고, 우리 할머니 깨끗도 하시다. 아, 시끄러. 떼빠지라고. 아, 떼빠지라고요? 응. 아세요? 그렇죠. 여기 자주 오시는 분이니까. 아, 자주 보세요? 거의 매일. 아, 매일 저. 매일 오셔서 이렇게 씻고 가시니까. 배시 좋아가지고 네. 빨래가 아주 잘 말릴 것 같아. 아, 그래요? 손이 아프세요? 그럼. 어, 여기가 이거 솜털 깎고. 솜털? 이게 뭐예요? 이게 약이지. 염색이냐? 이거 이해 못하지. 추워서 드시는 거예요? 네. 밤에 여자 화장실이니까 여자들이 간혹 뭐 깜짝깜짝 놀란다거나 그런 거는 일이 있는데 근데 뭐 불편하게 하거나 뭐 실수하거나 그런 거 같진 않고. 어, 10년도 넘어. 예? 10년도 넘어. 10년도 넘었다고요? 어, 그럼 오래됐어. 오래됐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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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아이, 잠깐, 이게 왜 찢으세요?
뜯어 이거 왜 뜯어 어디 갖다 놓은 거야 이거. 놀라진 않으셨어요? 안 놀랄 리가 있냐? 할머니 잘 아세요? 그럼. 잘 알아. 벌써 몇 년 전부터. 예전에 그러니까 옛날에 네. 어디를 아마 살러 갔었나 봐. 근데 네. 거기서 도망을 나왔나 봐. 이 아줌마 할머니가 네. 젊을 때지 그러니까. 그래갖고 거기서는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사망신고를 냈대. 그리고 사망신고가 돼 있어.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걸로 돼 있다고. 제작등본을 보니까 이분이 실종선고 심판 확정을 받으셨네요. 주민등록은 사망말소 처리되어 있으시네요. 고향이랑 일도 또 내려왔어. 아 여기가 고향이에요? 여기가 고향이래요. 초원에 어디 있대요 고향이. 동생도 있고 언니도 있고 다 있는데 서울 산대야. 안녕하세요. 네. 싸는 건 말 못하지 뭐. 이렇게 지내고 계신 거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친정에 저 청주에 이렇게 저 우리 친정에 와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에 나와서 우리 집으로 왔는데 남자가 찾으러 왔어 우리 집에다가. 네. 땅가 싫어 나 살기 싫어 그러더라고요. 얘가 나 안 산다고. 여기 가라고 자꾸 그랬는데 이제 갔다가 한 20일 만에 또 왔어요 우리 집으로. 아유 나 죽어도 못 살겠어 나 안 살려. 저쪽 방에서 문을 잠그고 자는데 글쎄 문을 때려보시고 들어와서 막 발로 차고 막 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같이 있자고 이 화장실에서 여기 있어서 딱 해서 이제 데리고 서울로 갔어요. 네. 겨울에 얼어 죽을까 봐. 그래가지고 아이나 가야 되겠다고. 들어오면 이렇게 쳐다보고서 계속 도망가더라니까요. 추우실 것 같은데 저희 방으로 가실래요? 아, 나 왜 너희 방으로 가니? 안 가. 추우시잖아요. 아, 괜찮아. 너희 가. 빨리 가. 거기 가줘 좀. 그러면 그러면은 가. 동생네 집에는 얼른 가. 뭐 때문에 와서 시끄럽게. 이거 뭔지라 돌린 이라 이 씨. 이거 뭐야 이게? 여기 하얀 데 안 발렸어요. 그러면 화장실에서 안 주무시고 동생네 가실 거예요? 가지. 그래서 진짜? 우리끼리만 안 간다. 그러면 아 동생이랑 언니랑 같이 갈 거예요? 응, 같이 가야지. 가지. 약속? 야 약속. 진짜요? 그래 그럼 약속 전투 이렇게. 약속. 그러니까 서울로 같이 가서 살자고. 내가 언니한테 엄마한테 못하고 아버지한테 못한 거 효도 언니한테 할게. 목자 씨하고는 무슨 관계시죠? 형제예요. 이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다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에 따른 뭐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새로 태어난 거예요, 이제. 얘가 새로 태어나는 기라고, 이제. 그러니까. 아, 물론 동생 집도 좋지, 화장실이 더 좋군요.